그죠? 네. 보통 그 규나 양이 지금 10살이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,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. 사춘기가 요즘엔 한 언제쯤 오는 것 같아요? 보통 친구들 보면. 사람마다 다 시기가 다르긴 한데, 네. 고학년, 6학년이든 아니면 중학생? 그래요. 그리고 고등학생? 이럴 때. 근데 그 상렬이 아저씨 때는 보통, 야, 쟤 사춘기인가 봐 이랬을 때가 빨리 오면 중학교 뭐 3학년, 2학년, 3학년, 아니면 고등학교 때 이렇게 많이 왔는데. 네. 아저씨는 저 사춘기 지난 것 같아요? 아니면 사춘기 같아요? 괜찮아요. 아, 사춘기 아니에요? 네. 그러면 그 규나한테 나 이제 개인적으로 좀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네. 한마디 해주세요. 상렬이 아저씨는 왜 아직도 장가를 못 갔을까요? 한마디 해주세요. 일단은 삐지시면 안 돼요. 제가 현실주의자라서 진짜 네네. 현실적이게 말하겠습니다. 절대 안 삐질게요. 예, 네. 솔직히 얘기해 줘야 돼요. 위로의 말도 필요 없어요. 저는 네. 솔직히 얘기해 줘요. 네. 네. 일단은 나이도 좀 많으시고 그리고 또그 장가갈 이미지가 아니세요. 장가갈 이미지가 아닌 게 뭐예요? 그게? 뭐 어떤 얘기죠? 야, 이거 진짜, 와, 이거 궁금하다. 장가갈 이미지가 아니다. 그러니까 최초예요. 지금 이걸 솔직히 얘기해 줘야 돼요. 네. 나이는 내가 인정을 하고, 장가갈 이미지가 아니다. 이게 뭐예요? 원래 뭔가 장가를 가면 뭔가 느낌이 팍 와요. 이렇게 근데 봤을 때저 사람은 장가 가겠다? 네. 근데 상렬이 삼촌은 느낌이 안 와요. 아, 그러니까 장가 못갈것 같아요? 네. 아니, 느낌이 안 온다는 게그 얘기를 해줘야죠. 뭐 어떤 느낌? 앞으로도? 네. 안 보여요? 아예 그 결혼할 그 어떤 그 느낌이 안 와요? 네. 왜 그렇지? 그걸 뭐라고 설명 좀 해줘야 되는데. 근데 이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게 뭔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. 이런 거는. 아, 다음에 또 와서 규나 형또 얘기해요. 네. 아, 예, 안녕.